힐링의 섬 제주도의 서귀포 지역에 불교 상담과 양성 전문 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 법화사 불교 상담 대학인데요. 현대인들의 마음 치유를 돕는 도량으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사부대중이 불법승을 외치며 천을 걷어내자 법화사 불교상담대학 현판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주 서귀포시에 개설된 법화사 불교상담대학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하는 교육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불교상담개발원장을 역임했던 법화사 주지 도성 스님은 현대인들의 각종 고민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불교 상담가로 키워내겠다는 포부입니다. 법화사 불교 상담 대학의 문을 열게 된그 의미로는 치유와 힐링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마음의 시대를 영성의 시대를 주도하겠다고 한그 다짐에 개강식에 앞서 대웅전에서 열린 코불식에서는 조계종 제23 교구장 허운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선업 스님, 사회부장 원경 스님과 법화사 주지 도성 스님, 서귀포 지역 포교사들과 불자들이 참석해 대학의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이 역사 깊은 고찰인 대한불교 조계종 법화사의 불교 교리와 봉사, 실천, 거기에 상담이라는 새로운 분야까지 아우르는 교육의 장인 바로 이곳 법화사 불교 상담대학의 개교를 특히 지난 20여 년 동안 서귀포 지역 불자들의 배움터가 됐던 서귀포 불교대학이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인가가 취소되면서 서귀포 지역 포교사 배출의 맥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조계종 제23 교구장 허운 스님은 법화사 불교 상담대학이 서귀포 불교 배움의 메카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또 우리 도성 스님께 앞으로 법화사 주님께 힘을 모아주셔서 서귀포 불교가 이제 하나로 되고 또 서귀포 전체가 부국토가 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화사 불교 상담 대학은 일반인은 물론 불자들이 불교 수행과 상담 심리 치료 이론을 알기 쉽게 접목해 인형 교육을 성취하는 데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불교 상담 대학이 이 시대에 맞는 강의 커리큘럼으로 힐링의 섬 제주에서 현대인들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불교 대학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